컴퓨터를 부팅한 다음에 키패드에 있는 숫자를 입력할 때 넘버락키가 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 환경에 따라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매번 부팅 때마다 넘버락키를 누른 다음에 키보드 램프에 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키패드 숫자를 입력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 넘버락키 한번 누르는 건뭐 별일은 아니죠.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이게 또 은근히 또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깜빡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죠. 이럴 때는 항상 넘버 락키를 활성화 시켜주면 매번 컴퓨터를 부팅할 때마다 넘버 락키를 누를 필요가 없어집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알려드리는 경로들을 이동해서 레지스트리 편집기에 있는 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먼저 키보드에 있는 윈도우 로그키와 R을 누르거나 윈도우 시작키에 마우스 클릭 실행을 누릅니다. 실행창이 뜨면 REG Edit를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 창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메모장에 붙여 넣은 경로대로 이동합니다 키보드 폴더를 선택하면 우측에 네가지 항목을 볼수 있죠 여기에서 두 번째에 있는 Initial Keyboard Indicators 항목을 더블클릭한 다음에 값 데이터 부분을 2로 바꾸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컨트롤 패널 폴더에 있는 키보드 폴더에서는 키보드 반응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설정했던 이니셜 키보드 인디케이터스 값을 2로 바꾸고 키보드 딜레이 부분은 0, 그리고 키보드 스피드 부분은 아무런 설정을 건들지 않았다면 31이나 32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48로 바꿔주면 기존에 입력했던 키 반응 속도를 좀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8 이상으로 숫자를 올려봐야 의미는 없기 때문에 48까지만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기존에 입력했던 반응속도보다 조금 더 향상이 되는데 미친듯이 뭐 빨라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번엔 메모장 두 번째에 있는 경로로 이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 패널 폴더 하이 목록에서 키보드 항목을 찾은 다음에 이니셜 키보드 인디케이터스 항목을 더블클릭하고 값 데이터를 2로 바꿔준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을 변경한 다음에 키보드 단축키 컨트롤과 F를 누릅니다. 그러면 찾기 창이 활성화되는데 찾을 내용 부분에 이니셜 키보드를 입력하고 다음 찾기를 누릅니다. 이니셜 키보드를 입력한 다음에 나온 검색 결과에서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 F3을 누르면 이렇게 이니셜 키보드 인디케이터스라는 항목을 자동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모든 항목을 하나씩 눌러보면서 찾은 다음에 이니셜 키보드 인디케이터 값을 전부 다 2로 바꿔주면 컴퓨터를 부팅할 때 매번 넘버락키를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컴퓨터를 부팅을 했는데 넘버락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윈도우 시작키를 눌러 제어판으로 이동한 다음에 전원 옵션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전원 단추 작동 설정을 누릅니다. 여기에서 빠른 시작 켜기 이 항목 권장으로 되어 있는 걸 체크 해제를 해주면 되는데 처음 접속하면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단에 있는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설정 변경을 눌러서 이렇게 체크되어 있다면 해제를 한 다음에 변경 내용 저장을 눌러주면 끝납니다. 컴퓨터를 부팅할 때마다 매번 넘버라 키를 눌렀던 분들은 그대로 따라해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